안녕하십니까? 대전 등산동의 과학 강사 석준호입니다. 오늘 물질의 기본 성분, 즉 원소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고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탈레스라는 사람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대는 철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왜 만물의 근원은 물일까 이런 물일까라고 말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마 모든 생명이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 말을 바꾸면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 엠페도클레스. 엠페도클레스는 물뿐만 아니라 가만 보니까 불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원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해서 한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원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입자설을 얘기를 하게 돼요.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이 더 주장의 힘을 얻고 이어져 왔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물질은 네 가지 원소, 물, 불, 공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가지 성질, 차가움, 따뜻함, 건조함, 습함에 의해 서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예, 바뀔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가 나와요? 사원소 변환설이 나옵니다. 사원소 변환설. 예. 그러니까 원소가 변한다는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위대한 철학자이다 보니까 그의 말은 진리다. 이렇게 해서 그로 인해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배하게 돼요. 얘가 얼마의 세월? 2000년을 뭐예요? 지배를 하죠. 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중세시대 때 연금술사가 등장을 합니다. 중세 연금술사. 자, 연금술이라는 게 뭐냐? 연금. 금을 만드는 방법이고 금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에 근거해서 값싼 금속을 가지고 금으로 바꾸려는 현상, 연구죠. 금으로 바꾸려는.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실험 기구라든가 새로운 원소라든가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금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들이 아무에게나 그걸 전수할까요? 그냥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로 자기가 비록 금을 만드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자기가 축적시킨 지식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고 자기의 제자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학파가 만들어지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신비롭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중세 판타지, 마법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마법사, 마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금술사들이
연구를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원소도 발견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험 도구도 발견하게 되고 발명하게 되고 했지만 실제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그 2000년 동안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 때문에 화학이라는 분야 그로 인해서 나타난 과학 즉 문명의 발전이 매우 더뎠다는 거죠.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자, 근대에 들어서서 보일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원소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보일이 그 다음에 라부아지에가 물분해 실험을 합니다. 물분해 실험을 해요.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죠. 그래서 사원소설이 옳지 않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33가지의 원소를 발표하죠. 여기에 이제 빛과 열이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결국 사원소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이 틀렸다라는 걸 밝히게 되고요. 자, 근대에 들어서 돌턴이 돌턴의 원자설이 이제 현대적 원자 개념을 확립하게 되죠. 자,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쪼갤 수 있다 없다?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지금은 핵 반응에 의해서 원자를 쪼갤 수도 있죠. 자, 2번.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고, 같은 종류는 뭐야? 크기와 질량이 같고, 다른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 자, 지금은 이제 동위원소. 저번 시간에 한번 했죠. 동위원소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는 같을지 모르지만, 질량이 다른 동위원소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핵 반응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죠.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가 일정 성분비 법칙 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돌턴의 원자설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모든 연금술이 거짓이라는 꽁꽁 가두었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나 알려도 되겠다 이래서 결국 지식을 오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식을 오픈하게 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연구했던 것들의 취급하는 방식이라든가 기록하는 방식, 그죠? 실험할 때 온도, 압력, 부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원소 기호라든가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봐도 국제적으로 누가 인정할 수 있게 그래서 서서히 주기율표도 나오고 그리고 그 원자를 다루는 방법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의 표시를 보면은 원소 기호에서 원소 기호가 있으면 그렇죠? 자, 원소 기호가 있으면 아래쪽에는 뭘 쓴다? 원자 번호를 쓰고요. 위쪽에는 뭐를 쓴다? 질량수를 쓴다는 거죠. 자, 이미 앞에서 했듯이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와 같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 그랬어요. 근데 별달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질량수 하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뭐다? 같다 하는 거고. 예.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소를 제외한 즉 수소는 뭐예요? 원자 번호 1번. 원자 번호가 1번. 그리고 질량수가 1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 하죠. 맞죠? 제가 모든 원자는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이런 거 하나의 팁으로 기억해 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동위원소. 동위원소가 뭐냐? 예, 동위원소. 원자의 번호는 같다. 다른 말로 양성자 수는 같다는 거죠. 예, 뭐가 같다고요? 예, 원자 번호가 같다. 양성자 수와 같다. 왜? 원자 번호, 양성자 수 같은 거니까. 하지만 뭐가 다르다? 질량수가 다르다. 자, 그럼 질량수가 다른 이유가 뭐다? 중성자 때문이죠. 그래서 질량수가 다르다, 중성자 수가 다르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하고요.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은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자,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물리적 성질, 뭐 밀도라든가 예, 뭐 질량 뭐 이런 것들이 다르죠.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수소 원자 번호는 똑같죠. 그렇죠? 원자 번호는 똑같지만 뭐가 달라요? 질량수가 다르죠. 그렇죠? 예. 자,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1과 2에서 2는 중성자가 하나 많은 거죠. 예, 12하고 13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하나 많다? 중성자가 하나 더 많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자량.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한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이며 단위가 없다. 자,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탄소 원자로 하지 않았고 수소를 했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수소를 해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었죠. 원자량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동위원소가 등장하면서 오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소로 바꾸어서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뭔가 이 동위원소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고 이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질량수 10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00 12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한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상대적 질량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10kg을 1이다라고 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0kg은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35kg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5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러면 나머지가 비교를 해가지고 뭐야 값이 나오겠죠. 그쵸? 에, 100kg 하면 뭐예요? 10이고 110kg 1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이라는 겁니다. 원자량이라는 게. 그래서 뭐가 없어요? 단위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때 뭘 이용한 거다? 탄소 원자를 가지고 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러한 원소의 변화 과정 그리고 원자의 표시, 원자량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꽁꽁 묶어왔던 지식이 오픈되고 나니까 서로가 온도도 다르고 압력도 다르고 부피도 다르고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고 기호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호는 주기율표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죠? 맨델레프의 주기율표가 이제 최초의 이제 주기율표가 되고 그 후 모즐리라는 사람이 주기율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원자라는 게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굉장히 작은 그러한 입자를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가설을 발표를 해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아보가드로
는 이제 그때 뉴턴 당시에 화학자입니다. 뭐 그는 별달리 그 당시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의 발표한 가설은 일반인에게 보통 뭐 알리지도 않았죠. 자 이제 다지만 이제 그의 가설을 봅시다.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자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부피,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가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할 당시는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 후 가설을 이제 증명하게 되는데, 자 앞에서 탄소 원자번호 6번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원자량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를 기준으로 한 건데, 자 탄소 12g 속 탄소 원자의 개수를 분석을 했더니 6.09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보가드로의 가설에 적용을 시켜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온도를 0도씨, 기압을 1기압으로 정하고 6.09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기체 분자, 그렇죠? 기체 분자의 부피를 측정했어요. 6.09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기체 분자를 모아서 부피를 측정했더니 부피가 21.4리터가 나온 겁니다. 당연히 여러 종류의 기체 분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번에는 0도씨 1기압 22.4리터, 그렇죠? 자,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제는 22.4리터의 기체 부피 속 분자 수를 측정한 겁니다. 거꾸로 했죠. 그랬더니 6.09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아보가드로의 가설이 입증이 돼서 가설이 뭘로 법칙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0도씨 1기압, 즉 어느 나라 어느 실험실에 가든 온도는 0도, 압력은 1기압으로 하자 해서 이것을 표준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피는 22.4리터가 됐고 그때 6.05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수가 존재한다. 분자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서 그의 아보가드로의 업적을 기려서 이 6.05 곱하기 10의 23승을 아보가드로 수다. 이렇게 명명하게 됐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거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나 분자, 이온 등과 같이 작은 입자를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보자 이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냐? 몰이라는 겁니다. 몰. 우리가 연필 한 다스가 12자루고 오징어 한 축 하면은 20마리 이런 식으로 묶음단이라는 게 있어요. 묶음단이. 예, 묶음단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작은 입자를 묶음으로 나타내는 단위로 뭘 쓰자? 아보가드로 수를 쓰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6.05 곱하기 10의 23승만큼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1몰이다. 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기본으로 정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원자 1몰,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분자 1몰, 이온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이온 1몰 이렇게 되겠죠. 10 빼면 10몰, 10분의 1이면 0.1몰, 이런 식으로 해서 묶음 단위로 나타내는 몰이라는 단위를 정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기체의 부피 관계를 한번 볼까요? 물과 기체의 부피 관계. 자, 앞에서 0도씨 1기압 6.92 곱하기 10의 23 승계는 몇 리터라 그랬죠? 22.4리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몰의 부피는 뭐가 된다? 22.4리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물과 질량과의 관계를 봅시다. 자, 물과 질량과의 관계. 자, 앞에서 처음에 6.5 곱하기 10의 23 승계가 어떻게 나왔어요? 탄소 원자 12g 속 탄소 원자 수를 분석했더니 6.5 곱하기 10의 23 승계가 나왔어요. 그럼 왜 탄소를 가지고 했을까? 바로 원자 번호 6번 질량수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원자량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바로 6.5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의 탄소 원자의 질량이 몇 그램이다? 12g이다. 결국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바로 물질의 화학식량에 그램을 붙이면 질량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입자수가 나오면 결국 입자수라는 것은 그렇죠? 6.9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몰이 되죠. 몰수가 되죠. 기체의 부피가 있으면 뭘로 나누면 돼요? 22.4리터. 물론 조건이 들어가죠.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 그 다음 질량이 나오면 반드시 뭘로 나누라? 화학식량으로 나누라. 자, 이를 가지고 뭐가 나온다? 몰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화학을 이제 다루는 단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만들고 그 화학 반응식 속에서 이 몰의 의미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